5초 남았습니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ESL 1 2라운드 경기. 자, 그룹 스테이지 유럽 CIS 팀들의 그룹 스테이지 2라운드 경기에서 나비와 니그마 양 팀 다 오늘의 첫 경기자 이번 대회 첫 경기인데, 자, 그만큼 누가 먼저 1승으로 누가 1패로 시작할 것인지 나비 대 니그마 경기인데, 나비 쪽에서 지금 스탠드인이 있는 것 같죠? 아니면 그냥 아이디를 온라인 대회다 보니까 그냥 아이디를 저렇게 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소베드 선수가 공식인데 그냥 태그만 안 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제 그 최근에 세마도 슬레이어 선수가 교체가 되면서 급조된 멤버로 보입니다. 스탠드인일지 아니면 이번 대회 이후에 이렇게 해서 남아 있을지는 봐야겠고, 니그마는 여러분께서 이제 뭐 익숙하신 그 옛날 구 리퀴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하 선수의 영입 이후로 니그마의 되게 뭘까 그 꾸준한 부진이 드디어 상쇄가 될지, 온라인 대회로 좀 이제 익숙한 환경에서 원래 하던 연습실에서 뭐 물론 이제 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주변 요인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플레이하는 환경 자체, 물리적인 환경 자체는 익숙한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니그마가 이번에는 조금 그동안의 부진을 씻어낼 만한 성과를 보여주기를 또 바라보기도 하고요. 자, 일단 서로 첸, 이오, 강냉우 사제, 그리고 불꽃령 빼주는 나비, 니그마는 불사조, 늑대인간, 죽음의 연자, 그리고 고통의 왕, 서로 메타 용들을 잘 뺐습니다만 1픽으로 악몽의 그림자를 가져옵니다. 사실 용기사가 남아있었고 루빅도 있긴 했거든요. 다만 그런 상태에서 악몽의 그림자를 먼저 뽑는다는 것은 이렇게 용기사 루빅을 좀 초대하는 픽이긴 했습니다. 물론 악몽의 그림자가 레인저에서 여전히 강하다곤 하지만 중후반 흘러갔을 때 이 용기사, 그리고 레인저에서 용기사를 밀어낼 정도로 강한가 라고 하면 또 모르겠거든요. 거기다 루빅은 양 팀 다 좀 잘 쓰는 픽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주는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여하튼간 이 용기사라는 픽이 고통용도 빠지고 늑대인 것도 빠지는 와중에 살아남았는데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다면 니그마 여기서 어떤 픽으로 이어줄 것인가. 지금 유럽 팀들은 공허령 픽을 그렇게 많이 안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유럽에서 공허령을 좋아하는 팀들은 현재 이제 리퀴드인 구 얼라이언스 그 정도 로스터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루빅을 내줬는데 빛의 수호자 좀 고민 끝에 궁여지책 느낌이긴 합니다. GH 선수한테 빛의 수호자든 악몽의 그림자든 내준다라는 것도 좀 까다롭긴 한데, 1픽 악몽의 그림자가 좀 아쉬운 첫 단추였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죠. 저기서 루빅이나 용기사만 먹었어도 뭐 좀 괜찮아 보였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악몽의 그림자 빛의 수호자로 한타 지배, 그리고 단일 타겟 지배하는 그런 CC기가 하나씩 주어졌기 때문에, 자, 이것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코어들을 가져와야겠죠. 빛의 수호자 최근 들어서 좀 픽률이 떨어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1레벨은 좀 강할지언정 3레벨 올라가서 차크라 마법 먼저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레벨이랑 3레벨이랑 딜링이 똑같다라는 게 빛의 수호자의 가장 큰 문제죠. 물론 4레벨 가면은 이제 QW11씩 주고 그 다음 차크라 마법 2레벨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아군 코어 중에서 천상의 빛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한타에서 제대로, 아니 물론 초반 교전에서 제대로 이 눈부신 빛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전제 조건이 없으면은 그냥 궁극기를 보고 뽑는 거거든요. 일단 길삼꾼 벤, 박쥐기수 벤 이후에 요술사까지 가져옵니다. 이러면은 나비 가면 갈수록 레인저는 강해지기만 하고 있고요. 자, 니그마 이제 슬슬 코어들을 부어줘야 됩니다. 지금 의외로 뭐 벌목꾼도 살아남긴 했습니다. 빛의 수호자와 연계될 수 있는 픽들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가시멧돼지 벌목꾼 같은 픽들이 바로 떠오르긴 하고요. 5초 남았습니다. 자, 빛의 수호자가 이제 있으면은 뭐 가시멧돼지의 이 가시흙뿌리의 쿨다운 감소나 아니면은 죽음의 회전날 쿨다운 감소 정도가 있겠는데, 뭐 그래서 사실 쿨다운 짧은
QW 스킬을 가지고 있는 벌목군과의 연결의 노래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GH 선수가 물론 빛의 소호자 같은 영웅들로 이전에 못하는 모습 보여준 건 아니지만 저희는 GH 선수에게 조금 더 능동적인 포지션을 가져다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일단 모래제왕으로 오프레인 가져다 주고 있고 지금 또 1, 2번한테 많은 딜링을 몰아주고 있긴 합니다. 일단 빛의 소호자와 악몽의 그림자라는 것만으로도 코어들에게 많은 이런 약간 딜링의 부담감이 올라가는데 모래제왕 현재 메타에서 많이 쓰이는 영웅도 잘 물론 이제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모래제왕이라는 영웅 자체가 좀 특이한 위치에 있긴 하죠. 그리고 일단은 1번과 2번 캐리와 미드에게 많은 딜링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긴 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모래제왕을 뽑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에는 위하 선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타를 열어줄 수 있는 위치, 능동적으로 뭔가 열어주는 위치에 있는 거는 마인드 컨트롤 선수, 위하 선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팀과 여전히 좀 융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위하 선수가 하는 픽들이 전부 다 딜링은 좋은데 좀 한타 개시를 다른 영웅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영웅들이라는 특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예 한타에 전념할 수 있는 모래제왕을 골라주는 것 같긴 하고요. 악몽의 그림자 빛의 소호자 모래제왕이라서 한타 개시라든지 이제 뭐 단일 교전에서의 단일 타겟 추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좋긴 합니다만 나비는 그대로 들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죠. 루나 더군다나 지금 이 루빅을 상대로 모래제왕을 뽑는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루빅이 가장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이유 중 하나가 모래제왕의 지하습격을 빼앗는 순간 루빅 진짜 신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퍼그나 레인저는 강할 것 같긴 한데 퍼그나가 직접적으로 카운터를 칠 수 있는 영웅들이 있는지 좀 보긴 했을 때 서포트들이 주문을 쓰는 게 좀 힘들긴 한데 이게 빛의 소호자의 궁극기와 함께 퍼그나의 황천화도 둘 다 깔리면은 일단 나비가 뒤로 빠져야 되긴 하거든요. 다만 빠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나마 모래제왕과 악몽의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비가 물론 그냥 한타 이탈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퍼그나를 중심으로 빛의 소자 퍼그나로 오히려 니그마 쪽에서 데스볼을 굴려야 되고 그런 만큼 세이프레인 캐리들이 지금 세이프레인 캐리 한마디로 미라클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 게 많습니다. 루나와 마파밍도 해야 되면서 퍼그나 빛의 소자 끼고 아마 데스볼까지 좀 같이 굴려줘야 되는 지금 뭐 트롯 전쟁군주 같은 픽도 나쁘지 않고요. 사실 베스트는 아마 늑대인 가는 것 같긴 한데 고독한 드루이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고독한 드루이드로 레인전 가져가고 다만 고독한 드루이드면은 기본적으로 미라클 선수의 그런 느낌이 잘 안 들기도 하거니와 빛의 소호자와의 연계가 그렇게 센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퍼그나와 함께 건물을 열심히 때릴 수 있다는 건 좋긴 한데 늑대인간처럼 궁극기로 아예 붙어서 모래제왕이 하나 스턴시키는 순간 찍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식의 그림은 잘 안 나올 거거든요. 자 나비는 현재 메타에서 가장 무난한 픽들 골라주긴 했지만 니그마 쪽에서 일단은 상당히 독특한 픽들을 가져오면서 나비의 마지막 벤카드를 좀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테러블레이드 확실히 미라클 선수의 픽풀 안에서는 테러블레이드가 좀 더 맞긴 하죠. 마트마운 선수의 이탈 이후로 약간 거미왕, 고독한 드루이드, 늑대인간 이런 영웅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쓰지 못하게 된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테러블레이드로 그나마 루나의 분신 만들어내서 이득 많이 보면서 포탑을 철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가 일단 제대로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프레이너 용기사 그럼 미드를 누구를 빼주느냐 나비가 지금 쓸 수 있는 미드레이너 퍼그나 상대 할 만한 픽도 지금 나올 것 같고 뭐 암세계사 정도 배내줘도 될 것 같긴 하고요. 그거 아니면 용기사와 함께 좀 기동력 활용해서 싸워줄 수 있는 영웅인데 폭풍령? 거미여왕 굳이 여기서 거미여왕 견제가 일단 들어오긴 합니다. 그리고 슬라크 건물 푸시보다는 한타를 좀 더 노리겠다라는 건데 모래제왕과 함께 들어가서 킬을 내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빛의 수호자랑 퍼근의 황천 와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의 한타에서 슬라크가 외곽을 얼마나 잘 누비느냐 싸움이 되겠죠. 사실 이제 빛의 수호자의 홀리는 빛이랑 퍼그나의 황천와드 깔고 싸우는 거는 포탑을 볼모로 상대방을 불러내서 압도적인 화력을 퍼붓겠다는 건데, 슬라크는 약간 좀 틀리긴 하거든요. 슬라크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악몽의 그림자 그리고 모래저왕과 함께 간헐적인 갱킹을 노리는 것이 가장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니그마 약간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슬라크 하드캐리를 노려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물론 모래저왕과 이 악몽의 그림자 그리고 퍼그나의 마법 데미지까지 디세이블과 마법 데미지도 충분하긴 하고 다섯 명이 다 모였을 때의 그런 순간적인 화력은 높지만, 문제가 퍼그나와 슬라크가 없을 때 3, 4, 5번이 서로 뭉쳐가지고 킬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나비는 역시나 폭풍령을 꺼내듭니다. 사실 폭풍령 아니면은 이제 그냥 같이 루나와 같이 커는 이제 암살기사냐 아니면 용기사와 함께 누비는 폭풍령 둘 중 하나였는데, 나비 쪽에서는 루나 원툴로 갑니다. 루나를 정말 최종 보스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폭풍령이 미드에서 큰 다음에 카이아 타이밍에 용기사와 싸워주고 그리고 나서 용기사 전멸하고 타이밍까지 무난하게 같이 싸워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겠죠. 자, 일단 일리아스 선수의 요술사 소베드 선수가 4번 루빅, 크리스탈라이즈 선수의 캐리 루나, 매지컬 선수의 미드 폭풍력, 파샤 선수가 용기사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니그마 쪽에서는 미라크 선수의 슬라크, 위하 선수가 미드 퍼그나 잡아주고 있고요. 모래저왕 마인드 컨트롤 선수의 오프레인, 자, GH 선수의 빛의 소자, 그리고 크로카이 선수의 악몽의 그림자로 넘어갑니다. 위하 선수 퍼그나 스킨을 보면은 퍼그나의 깊은 애정을 품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자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지, 폭풍령 상대로 퍼그나 미드레인 뭐 그래도 많이 괴롭혀질 수 있긴 하죠. 이거는 매지커 선수가 고통받을 것을 감내를 하고 온 거긴 한데, 요술사나 루빅이 한번 갱킹을 오면 또 퍼그나를 잡아낼 수 있을 만한 그림이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처음에 한 3레벨, 4레벨 구간까지는 퍼그나한테 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림. 그리고 폭풍령도 한타에서 황천와드 근처에서 너무 오래 놀다 보면은 마나가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저는 저 퍼그나 스킨을 처음 보긴 하는데 오히려 루빅 스킨이 약간 좀 성의가 없네요. 루빅의 좋은 스킨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해놨는지는 약간 좀 성의, 이건 루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성의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폭풍령 미드 가지고 있고, 위쪽으로 크리스탈라이즈 선수가 3레인 바로 가나요? 그냥 용기사가 오프레인에서 세이프레인에서 혼자 버티게 하고, 근데 이거 위쪽으로 또 3명 붙을 수도 있겠는데요? 모래제왕이랑 용기사 1대1 하면 사실 둘 다 기본 괜찮거든요? 일단 슬라크 아직 스킬 찍지 않고 있고요. 악몽의 그림자는 작은 방패로 스타팅 해주고 있습니다. 위하 선수 일단 와딩 언덕에다 해놓고 빛의 소장께 아래 들어왔고, 빛의 소호자가 아직 1레벨에 무엇을 찍을지 고민을 하고 있죠. 위쪽에 3레인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예측할 수 있다면은 천상의 빛을 찾을 텐데, 지금 최대한 상대방의 코어들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GH 선수, 근데 이거 와드 설치한 거 들켰을 것 같은데, 이거 약간 페이크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디와딩 할 때 보통 이 안쪽에다가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더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으면은 심리전을 잘 읽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그냥 같이 디와딩 될 가능성이 크긴 해요. 보통 이 위치에다가 박아줘가지고 끝머리에 걸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악몽의 그림자가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루빅과 요술사가 막아주고 있고요. 루나가 오프레인에서 시작하고 있고, 일단 모래저왕이 위로 가주고 있는데 이건 잘 읽은 것 같긴 합니다. 최대한 루나랑 모래저왕을 붙여서 모래저왕이 버티고 그리고 나서 슬라크 통해서 용기사를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라는 게, 그렇죠, 능력전의 1레벨이기 때문에 크죠. 더구나 이거 용기사 만나고 나서 막대 잘 먹으면 독살구슬도 바로 나옵니다. 용기사가 물론 세이프레인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포탑의 거리, 그런 안전거리 유지는 되지만, 풀링 좀 하면서 오히려 다이어 1차 앞쪽으로 라인 잡히면은 2레벨은 먼저 찍을지언정 슬라크도 2레벨 찍고 나면은 용기사 1레벨 패시브든 뭐든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시작하자 좀 아파요. 악몽의 그림자
루나는 다리 축복 찍어주고 있고 위로 3레인 맞춰줍니다. 하지만 요술사가 바로 듀얼레인 맞춰 서로 약간 마음이 통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통하면은 힘든 거는 미라클 선수죠. 아 이거 원걸 크립트 디나이 당하면서 아직까지 막타 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괴롭혀주기 위해서 능력전환 찍었는데 오히려 이거는 많이 고통스러워지고 있죠. 그나마 이레벨 먼저 찍으면서 자 악몽 그림자 쫓아옵니다. 아 근데 벌써 매혹을 통해서 괴롭혀줄 생각하고 있죠. 그나마 전기 흡수기 때문에 버틸 수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용기사 레벨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서로 디나이 싸움. 일단 미라클 선수가 먼저 쳤기 때문에 디나이는 안 되고요. 일단 위쪽에서는 서포트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천사비 찍으면서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일단 모래저왕 1레벨 2레벨 전부 다 Q와 W를 찍어주고 있는데 자 아직은 부식성 독을 안 찍고 있긴 합니다. 빛의 수호자 아래쪽에서 미라클 선수 결국에는 매우 먼저 당하고 사망. 악몽의 그림자 1레벨을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용기사도 이제 용의 꼬리를 먼저 찍었기 때문에 요술사의 추진력 둘 다 2레벨 치킨을 저 나비 쪽에서 2레벨 먼저 치킨은 타이밍에 정말 날카롭게 잘 들어왔어요. 미라클 선수 괴롭히기 위해서 일단 패시브를 찍고 왔지만 지금 괴롭히기는커녕 요술사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루빅 1레벨 빛의 소자 괴롭혀주고 있고 일단 서로 천상의 빛대 음영왕서 싸움이죠. 루빅 풀링을 못하게 막은 것만으로도 이득이긴 한데 아파요. 지역권 분쇄자를 처리할 수 있는 그림이 없고 앞에서 이렇게 크립들이 날뛰고 있는데 자 용기사 오히려 되게 이상적인 시작을 하고 있는데 크로카 선수 이거 전기흡수를 그냥 넣을 수밖에 없죠. 일단 이거 슬라크 최대한 아 이거 스탯을 뺏어주고 싶긴 한데 아파요. 근데 아직은 이게 2레벨은 찍혀야 되는데 2레벨에 3레벨에 2레벨 능력전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래장 위쪽에서 서로가 딜교환 좀 극한으로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미라클 선수 견제 많이 들어와요. 너무 아파요 이거. 자 미드에서는 퍼그나가 그래도 마지막 타격 앞서고 있습니다. 디나이 원그를 쳐주고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자 황천의 폭발로 잡아냅니다. 디나이가 실패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타를 준 것도 아니에요. 물병이 벌써 나온 퍼그나기 때문에 일단 만화 회복하면서 4분에 맞춰서 망고라도 하나 더 가져다가 망고 먹어서 만화 채워서 레인 최대한 밀고 4분룬을 가지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악몽의 그림자 일단 마인드 컨트롤러까지 여기서 음영광선에 잡혀버립니다. 체력이 좀 낮은 상태로 오래 버티긴 했죠. 근데 중요한 건 4분 룬싸움을 위해서 악몽이라도 찍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악몽이 안 찍혀있단 말이죠. 4분 룬싸움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 감시한테 조금 레인에 붙여박으면서 결국 여기 있는 와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됐고요. 자 미라클 선수 그래도 스턴 풀어내는데 성공하고요. 아 그래도 스턴 연기로 들어옵니다. 추진력 한 번 더 쿨 돌아오는데 만화가 있긴 있었어요. 마법막대 근데 결국 뛰어들지 못하고 뛰어나가기 할 수밖에 없는 미라클 선수. 악몽 그림자도 지금 많이 힘든데 지금 그나마 흑표를 좀 늘리기 위해서 약화를 찍은 것 같아도 이거 그냥 죽어요? 이거 스틱 그래도 한번 쓰면서 버텼는데 미라클 선수가 밀어내줍니다. 그래도 이거 악몽 그림자 이러면 4분 룬 그렇죠. 4분 룬 볼 여유도 없고 사이드레인 지켜줘야 되니까 4분 룬 볼 여유도 없고 그냥 여기서 더블 데미지 그냥 가져갑니다. 이거 악몽 그림자 미드로 포탈을 타면서 퍼그나 물병 채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루빅이 크립을 계속 끌고 다니고 있고요. 모래저왕 일단 부식성 독을 1레벨 찍어주긴 했습니다. 바로 스턴 넣어주고 디와딩 넣어주고요. 그다음 바로 차크라 마법 넣어주기 때문에 모래저왕 일단은 모래폭풍으로 크립들 내버려 두면서 싸워줍니다. 니그마대 나비 나비 쪽에서 이득을 많이 보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퍼그나가 미드레인저를 좀 압도적 약간은 압도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 차이가 나고는 있는데요. 나는 오블룬으로 채우고 유령 노려주고 있는데 뛰어내기 거리가 좀 근데 용기사 유야 선수 그래도 여기서는 요술사를 노려야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유야 선수가 잡을 수 있나요? 한 대가 부족해서 크로커 선수 쫓아오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퍼그나가 먼 길에 왔지만 결국에는 약간 손해가 있었고 그동안 정글돔 폭풍력 어쨌든 둘 다 룸 먹는 타이밍이었어가지고 포탑 데미지 많이 주지 못했고요. 우리 여기
아, 마인드 컨트롤 선수의 진골 잡혔고, 여기 스택은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퍼그나가 와서 먹어줘야죠. 루벡 선신발로 여기저기 쑤셔주고 있는데, 모래 저항 일단 5레벨 찍히 치웠습니다. 모래 폭풍 3레벨. 약간 전레인에서 혼란스러운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퍼그나가 폭풍령보다는 수입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폭풍령 생각보다 이거는 재생 아이템 많이 샀나요? 자, 6분론을 먹기 전에 그냥 구속 빠져야 되죠. 아래쪽에서 그래 크로커 선수가 재생 아룬 먹어주고 신발 100불도 남아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는 스택을 뺏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포탑 좀 압박 넣어주긴 했습니다만 퍼그나 이거는 조금 더 데미지 넣어주고 빠지나요? 저는 여기 있는 스택을 그냥 빠르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공성 크리 살리기 위해서 무력화 써줬지만 그래도 포탑에 날아갑니다. 자, 그 와중에 일단 미라클 선수 5레벨 찍었고요. 미라클 선수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의 시작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마인드 컨트롤 선수도 루나 밀어내는 거 외에는 잡는 게 좀 힘들어요. 그나마 2레벨 지하 습격 찍힙니다. 루빅 현재 4레벨. 자, 여기 있는 스택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모래장에 가서 먹거나 아니면 퍼그나가 그냥 폭발 4레벨 찍고 가도 되거든요. 그냥 여기서 루빅 잡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루빅, 그쵸, 트라이, 이거는 델타 포메이션으로 쭉 딜 마시죠. 되게 오랫동안 제 중립크를 어그로까지 끌면서 최대한 중립크를 디나이를 노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아래쪽에 퍼그나 바로 가지고 있죠. 일단 바로 무력화 걸고 스턴 넣어주지만 궁극기 끊겼고요. 그냥 이거 쫓아가고 있거든요. 일단 무력화 돌아오고 있고 용기사 여전히 빠져나가죠. 용기사의 체력을 빨아먹는 거는 뭐 약간 무한 배터리 느낌이죠. 용기사 이미 영혼의 바지까지 나와있고, 슬라크는 일단은 신발을 준비하고 있네요. 퍼그나는 뒤로 빠져야 되고, 치유물약 활용해서 용기사 방금 전 갱킹 이 포탈 하나 한 번을 그냥 버텨냈고, 여기 스택은 매직커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8분 룬 싸움 그냥 궁 써서 밀어내는데 룬은 또 탑이죠. 악몽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매직커 선수가 그냥 잡아버립니다. 아, 무력화를 쓰면은 마법 데미지가 더 들어와요. 팁까지 이어집니다. 이거는 오히려 폭풍용 너무 기분 좋아지는데요. 퍼그나 일단 2600으로 내려가고요. 자, 수입 차이가 좀 나고 있긴 합니다. 여기서 일단 단신적 광학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 퍼그나한테 줄 수도 있겠고요. 퍼그나 바로 써주고 포탑 압박을 좀 가줘야 되긴 합니다. 일단 퍼그나한테 미드로 와주고 있고요. 능력의 장화가 나오는 용기사 슬라크는 신발은 나와 있나요? 신발은 나와 있죠. 니그마, 이거는 약간은 1픽에서의 픽 순서가 꼬인 거는 그렇다 쳐도 약간 이어진 3, 4픽에서 뭔가 너무 무리한 뱀픽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 이런 패치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아직 폭풍령 전기송들이 없지만 드러낼 수 있긴 하죠. 염동력 써주고 뒤로 빠지는데 퍼그나 아직 살아있어요. 뭐 이거는 요술사까지 믿으러 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뭐 퍼그나를 여기서 잡아내는 거는 좀 힘들죠. 아직까지 뭐 전기소용도라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슬라크 궁극기를 활용해서 재생을 하긴 하는데 용기사와의 싸움이 있었던 것 같긴 하죠. 미라크 선수 도망쳐서 자신의 궁극기 어둠의 춤으로 체력을 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퍼그나 이제는 전기소용도를 찍혔거든요. 언제까지 이럴 건지 모르겠지만 그 구옥 바로 먹으려고 하자마자 루빅이 들어올려주고, 크리스탈라이즈 선수는 어느새 지배자의 투구 들고 와주고 있어요. 미드포탑 압박 들어가고 있죠. 자, 이러면은 퍼그나도 잡혔고, 퍼그나 혼자서 너무 무리한 느낌이 있긴 하죠. 전멸로, 그냥 전멸로 가면 나왔어요? 용기사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그림 나오고, 여기서 마인드 컨트롤 선수가 10분 만에 전멸로 뽑아내면서 이게 마인드 컨트롤 선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일단 차크라 마법 쿨다운 들어가있고, 위아 선수는 그냥 계속해서 미드를 찔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턴 바로 들어가고, 궁극기 쓰자마자 또 물리긴 했지만 문제는 거기서 염동력 쓰느라고
잡혀 죽습니다. 모래폭풍 그리고 불순 독의 사마. 자, 전멸 러검이 나오. 마인드 컨트롤 선수가 역시나 큰 이득인데 문제는 여기서 연막 바로 아래, 아 이거 와드 바로 아래에서 연막 썼어요. 이러면 폭풍령 뒤로 빠질 준비하죠. 폭풍령이 여기서 연막, 아 이거 연막 아래 내고 포탈로 빠져나갑니다. 용사 아래쪽으로 오고 있는데 일단 슬라크, 자 공멸군도 빌드를 타주고 있고요. 미드레인에서 위아 선수 쭉 먹으려고 하지만 정전기 잔영에 월광손에 이런 게임은 진짜 궁 쓰고 싶으면은 아가님 가야 돼요. 이게 궁극기가 7초로 쿨다운이 줄어들면서 아가님 없이도 7초가 되면서 확실히 아가님 의존도가 아예 없어지긴 했는데 한테도 쓰고 싶으면은 아가님 가야 됩니다. 끊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염동력에 월광선에 뭐 스턴도 지금 뭐 골고루 있고요. 요새사도 스턴 항상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퍼그나 어디서 수입이 미라크 선수보다 더 아래로 내려왔고요. 방금 스턴 쓴 건가요? 방금 스턴 쓴 거죠. 자, 루빅은 여기서 신비의 장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악몽의 그림자 연막 써주고 있는 가운데 자 퍼그나 일단 렌즈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스라크 뒤쪽으로 붙어주고 있습니다. 다이아 탐색에 일단 요술사들 오고요. 자 나무라인 타가지고 주킹으로 갈 것인가. 용기사가 있긴 한데 일단은 슬라크가 여기서 전초기지 먼저 먹으면서 어그로 끌어줍니다. 루빅 좀 급하게 스택 해주고 싶었는데 이러지 않았고 자 여기 더블 데미지는 GH 선수 빨리 가서 지워야죠. 폭풍이 날아오기 전에 지워야 돼요. 지웠는데 폭풍형 위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궁 써버리네 GH 선수. 그제 일리아 선수 녹여버리고요. 자 그래도 GH 선수 솔로킬 안 내주면서 아래쪽에서 위아 선수와 함께 킬을 냈습니다. 이거는 니그마 쪽에서 살짝 운영해서의 묘를 봤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인드 컨트롤 선수는 일단 전멸하금 이후에 또 어떤 템이 올라가나요? 일단은 평온의 정화 먼저 올라가 주고 있고요. 최대한 가난하게 한타겟이 해줘야 된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평온의 장화 먼저 올려준다라는 거는 즉 이동 속도 하나가 체력 회복 하나가 급하다는 거예요.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니그마 쪽에서 오히려 GH 선수가 사람의 천상의 빛 이거 지금 차크라보 선마도 아니에요. 그 천상의 빛 선마해주면서 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 빼앗은 차크라보 2레벨 그래도 포탑 밀리는 것은 막지 못하죠. 자, 자크라마법 확인되는데 미라클 선수 체력이 조금 아슬아슬한데요. 이거 음영광사 한번 더 돌아오긴 하는데 크림에 놨습니다. 자 전초기지 중심으로 일단은 파밍하고 있는 폭풍력 쪽으로 갑니다. 폭풍력은 벌써부터 카야 나와있고요. 일단은 감시하듯 디와딩. 아 근데 여기 뒤쪽에다 숨겨놓은 와드가 여기가 안 보여요. 이거는 좀 큰데요. 자 위쪽 포탈 타고 있는데 일단 빛의 소자는 죽다 살아났고요. 바로 퍼그나 쫓아갑니다. 퍼그나 이동 속도 정말 빠르죠. 주킹 용기사 하지만 주킹 됐어요. 그리고 궁극기 들어오는데 문제는 모래폭풍 안 쓰면서 일단 크리스탈라이즈 선수 녹여버리고 파샤 선수가 뒤쪽에서 GS도 잡아내는데 스마크가 어둠의 추억 쓰는데 성공합니다. 자 이거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 선수 스턴 돌아오거든요. 인스턴 좋았고 딱 올리기 점점 더 펄스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일리아 선수 잡아내고 일단은 용기사는 악몽 걸린 상태에서 폭풍력 살아나갑니다만 폭풍력 일단은 빠르게 신배장화 사면서 신배장화로 만화 채우고 들어올 생각이 아니라 그냥 산 거죠. 모래제왕이 정말로 이번에도 큰일 해주면서 위아 선수 그냥 뛰어갑니다. 위아 선수 그냥 이거 뛰어가고 싶어가지고 산 거 아닐까요? 뛰어가고 싶어가지고 퍼근한 거 아닐까요? 이동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한테 뛰어가면서 잡아낼 수 있거든요. 이게 슬라크도 살아남으면서 물론 스톰을 잡는데 폭풍력을 잡는 데는 실패했지만 나비에게 상당한 출혈을 강요했고 빠르게 나온 전멸락은 모래제왕이 크나큰 이득 봐주고 있습니다. 역시 메타에는 약간 거스른다고 해도 퍼그나와 모래제왕이 가지고 있는 시너지가 서로 잘 발휘가 되면서 이제 미라클 선수도 수입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제 자신의 탱킹을 위해서 오거 도끼만 사면은 이제 공멸군도가 완성이 되죠. 스턴 쓸 것 같으니까 뛰어들기까지 써줍니다. 그래도 폭풍령이 지금 잘 크고 있다는 게 문제긴 해요. 폭풍령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자 레드 탐색에 일단은 언덕 위에 있는 영웅들이 니그마의 영웅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룸먹으로 올라오나요? 요술사 와딩하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확인되고 이 와드도 정말 절묘하고 여기 있는 와드로 시야를 되게 잘 잡아 오른쪽 시야 되게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맵 오른쪽은 결국에는 나비 쪽의 정보력이 확실하고 뭐 그래서 가장 위험한 위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잘 먹어주고 있죠. 마인드 컨트롤 선수가 유례 신성한 홀이 대략 350골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슬라크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성장이 필요한 와중에 잠시 1차 포타 1, 2, 3 전부 다 철거하고 니그마 쉬는 시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퍼그나가 곧 있으면 렌즈가 나오는 가운데, 자, 일단은 루빈 먼저 잡아낼 생각인데 뛰어들기 못쓰죠. 미라크 선수 언덕 위에서 잘 올라오면서 한 번에 루빙을 잡아냅니다. 미라크 선수 역시 그 어느 영웅이라도 포지셔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와중에 용기사 전멸한 검이 슬슬 나옵니다. 그죠? 1차 미라의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일단 퍼그나가 와요. 퍼그나가 와요. 일단은 황처와드 설치해주고, 또 체력이 쭉. 약간 위아 선수가 디와딩, 디나이 하면서 포탑도 가져, 포탑도 밀어내고, GH 선수. 일단 차크로하고 이제 사람을 찍었습니다. 더블 데미지 먹고 천상의 빛 날리는 할아버지. 정말 그 와중에 마인드 컨트롤 선수가 아래쪽에서 조금 무리했죠. 이거는 일단 루나 궁극기 돌아와 있는 가운데 용기사 노리려고 나머지 오고 있는데, GH 선수가 위험한 레인을 먹어주는 건 좋은데 너무 앞쪽까지 왔어요. 결국에는 후탑 앞쪽에서 사망하고 나머지 영웅들의 행방을 알아내긴 했지만 용기사를 잡아내는데 실패했죠. 이거 악몽의 그림자 궁스러 오나요? 나무라인 타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레인 밀어냅니다. 이건 포탑이 커서 밀어내야 되긴 하는데, 모래저항은 근데 이거 궁 쓰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하습격 뺏었죠. 루빅 이거 너무 좋은데, 일단 황천의 숄, 이거는 퍼그나를 위해 준비된 아이템, 퍼그나의 일환. 아니면은 이거를 빛에 소재 줘가지고 천상의 빛을 살리겠다는 건가요? 사실 퍼그나는 사거리가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포지셔닝이 중요한 영웅이긴 한데, 일단은 음영광선과의 싸움, 황천의 폭발이 이대로 보고. 근데 이거 너무 숲의 활은 좀 애매하죠. 슬라크는 계속 빛바랜 브로치 써야 되고, 모래저항이 정수반지를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여기 감시와드 있는 거 확인했죠. 북풍령도 이제 슬슬 혈석을 준비하고 있는데 혈석 별로 안 남았습니다. 자, 파샤 선수가 위쪽에서 혼자 대기해주고 있는데, 위치 드러났으면은 일단은 디버프 풀어내는 미라크 선수 서로 그냥 1차랑 2차 교환하러 가나요? 마인드 컨트롤 선수 이제 18분 룬 보고 아래쪽에 재생활은 제거를 하러 갑니다. 폭풍령 주는 것보다 빠르게 지우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일단 어떤 룬이 떴는지 모르고 지금 나머지 나비 선수들의 위치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위쪽 2차로 빠르게 합류해주고 있죠. 자, 이러면은 매직코 선수 재생활은 먹고 날뛸 수 있겠는데요. 물병 지금 비어있거든요, 마침. 자, 근데 1차 포탑 강화 먼저 다이어 쪽에서 들어가 주고 있고요. 레디언트도 강화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체력 많이 빠지고 있는데, 요술사 이거 폭풍령이 이거 재생활은 먹는 거 좋은데 먼저 물리면 안 돼요. 그나마 밤시아라서 아직 안 물리고 있는데, 이거 아래쪽 1차를 막으러 오려 다시 빠지나요? 크립들 정리해주는 것은 GH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위아 선수가, 황체 폭발 두 번. 자, 그리고 스턴으로 요술사 먼저 밀어내긴 했는데, 요술사 튼튼하긴 해요. 잡아냈고, 자, 뒤쪽에서 홀리는 빛 들어옵니다. 도끼비불. 그 위에다가 악몽의 그림자 바로 궁 끊기지만, 사람의 천상의 빛 제대로 가고요. GH 선수가, 근데 여기서! 미라크 선수 살아나겠어요. 미라크 선수 어둠의 지원 썼고요. 자, 빼앗는 것은 생명급수. 하지만 루비 황천의 폭발로 녹아버립니다. 미라크 선수 자기 자신이 무릎 컸으면서 살아남았고, 앞쪽에서 악몽의 그림자 오그로 다 끌고 2차 밀면서 3차 앞에서 한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니그마가 해냅니다. 퍼그나가 차크라 마법 받으면서 황천의 폭발 쓰니까 생각보다 포탑 되게 잘 밀려요. 정말 특이한 픽,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픽이었을 수도 있고, 루빅 상대로 지하습격을 내주는 식의 플레이도 나오고 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역으로 들어가서 더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니그마 이제 4000골 이득 보고 있고, 슬라크도 이제 클만큼 크고 있죠. 지금 어둠의 검 준비하나요? 슬라크 지금의 어둠의 검 약간은 애매한 초이스일 수도 있는 게, 어쨌든 투명화 영웅이 이미 이 모래저항, 모래폭풍이라는 형태로 자신의 팀 안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항상 이 더스트 들고 다니긴 하거든요. 물론 현실의 가루를 풀어낼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미라클 선수라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최대한 상대방의 와드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레디언트의 짐꾼이 죽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매지컬 선수의 짐꾼이 사망합니다. 자, 탑 2차 밀었고, 일단은 웨이브 정리해주면서 위아 선수 일단 렌즈 나왔고 전멸하고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와딘 결국 와드 위치를 파악해내네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황천의 쇼를 가지고 있는 빛의 소호자가 진정한 이제 딜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홀령단지 나왔고 이거 열국구석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둠검 쓰고 연막 쓰고 들어가고 있는 슬라크. 일단 감시하는 거 준비되어 있긴 합니다만 연막까지 같이 쓰고 들어오는 거라서 알 수가 없죠. 자, 뒷라인에서 이거 아래쪽에 1차 밀어내는 거 확인했습니다만 이거 나머지 영웅들 좀 와주긴 해야 돼요. 슬라크 혼자서는 힘듭니다. 크로카이 선수, 아 근데 이거 여기 시야가 없기 때문에 와드 박히는 거 확인 못했고요. 연막 일단 나무 안쪽으로 숨어주는데 자 다시 한번 어두의 곰 쓰고 들어가거든요. 자 위쪽에서 먼저 들어주는데 용기사 이거 그냥 물어야 되네. 전멸로 먼저 들어가서 악몽일자 먼저 눌리고 있는데 자 홀리는 빛으로 루나가 여기서 잡히면은 거기서 거기죠. 악몽일자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는데 자 나비의 쾌리와 니그마의 서폿이 교환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죠. 자 모래폭풍 빼앗은 루비 빼앗고 싶은 거는 이 스킬이 아니었을 텐데 지하습격 1초 남았죠. 지하습격 쿨다운 또 바로 돌아와요. 일단은 머리 이거는 폭풍력 돌아가기 때문에 미라크 선수한테 다시 돌아와서 잡아내고 그 와중에 요술사까지도 위아 선수가 잡아냅니다. 퍼그나 아주 좋은 픽이죠. 자 체력 다시 풀로 채워두고요. 아니 이게 궁극기 7초가 생각보다 엄청 좋아져서 200골드 루나의 디베자 2까지 먹어줍니다. 자 슬라크 결국에는 어둠의 거 공매구도 이게 몇 년 전 빌드인가요? 여기서 시작 보여지는 거는 알고 있긴 한데 자 정확한 디와딩을 하지 못했고요. 슬라크 정말 클래식한 빌드 가지고 있습니다. 나비는 글쎄요 자신들이 먼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약간 퍼그나 페이스에 이끌린 느낌이 나죠. 미아 선수가 초반에는 약간은 시간 낭비로 보일 정도로 많이 돌아다녀줬는데 그거에 흔들리다 보니까 정작 이 마인드 컨트롤 선수랑 GH 선수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래저항 이제 블라디벨 공격까지 갑니다. 악몽 글자 먼저 들어주는데 일단은 무력 한번 들어와 주고요. 그리고 폭풍력 일단은 슬라크 어둠의 춤이 있긴 합니다. 어둠의 춤 바로 쓰고 쫓아가고 있고 자 3인 스턴 모래저항 파워 진짜 미친 스턴이 들어왔죠. 파샤 선수 루빅 다 잡혀버리고 일단 루나 궁 쓰는데 유네시당 올라가서 떠주는 모래저항 스턴 넣어주고 폭풍력 죽으면 안 돼요. 폭풍력까지 죽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래저항 1초 와 차크라 마법 또 한 번 받으면서 지하습격 쿨다운 줄어든 것으로 폭풍력을 정리해냅니다. 여기서 폭풍력까지 죽으면 진짜 미래가 좀 없는데요. 루나는 아까 죽었었고 폭풍력 여기서 혈석 차지도 내려가고 지금 생각보다 모래제왕이 지배하는 그림이 나왔죠.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퍼그나 계속해서 언덕 먹어주고 있고요. 이 타임에 분명히 오프레인 올 거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루나 오는 거 보입니다. 확인했고 그냥 어그로만 끌어주고 있죠. 전멸로 빠지고 있고요. 자 슬라크는 잠깐 체력 좀 회복해주고 있고요. 자 어둠의 검을 써서 상대방 시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는 미라클 선수 감시하드가 어디 있나 보고 있습니다만 없습니다. 오히려 위쪽에 뭉쳐있는데 이거 연막 한번 쓰나요? 연막을 써가지고 약간 이번 연막 지면은 바로 게임 터질 수도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연막 수준인데 그 정도로 지금 푸시 능력 그리고 한타 캐시 능력 그리고 골드 차이가 크거든요. 니그마 이번 연막 일단 언덕 위에 버티고 아예 황차와드 미리 깔아두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래쪽 2차 밀고 있는데 자 레드 탐색에 일단은 영웅들이 들어오지만 모래저항이 그나마 지금 좀 취약한 위치에 있긴 합니다. 여기서 연막 풀리면서 용기사 발견 바로 스턴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모래폭풍 써주고 빼앗는 건 모래폭풍. 모래폭풍 이거 잠깐 루빅 너무 급하게 썼어요. 아니 루빅 거기서 모래폭풍을 뺐으면은 일단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른 스킬들 노리는 게 나왔을 뻔했는데 이거 지하습격 쓰고 모래폭풍 쓰는 거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궁극기 버튼 눌러버리면서 결국 다른 스킬로 한타에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자 물론 대패는 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너무 이제 회생 가능성이 없어지는 약간 그림이 나오는데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루빅, 모래폭풍, 글쎄요,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찰의 파이프까지 나왔고, 일단 매지커 선수, 뭔가 하고 싶긴 한데, 뭔가 하고는 싶은데, 그냥 뭐 마음뿐이죠. 자, 2차 포탑 아래쪽 밀어내고, 이제 미드 압박 들어가나요? 자, 시야에 다 들어오긴 하는데, 어둠의 거 한 번 더 쓰는 슬라크,
시야 사이로 은빛 칼날! 일단 핑을 지켰습니다. 여기 잠깐 포탑 사거리 안에 들어갔었나요? 일단은 슬라크가 은빛 칼날까지 뽑아내면서 이거 진짜 아니 언제적 슬라크야? 거의 한 5년 전에 이런 템을 갔었던 것 같기도 한데 공멜군도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일까요? 자 여기서 일단은 매지커 선수 모습 드러났는데 이거 걸리면은 밤샤! 어 전멸 잘 탔는데 그리고 멀리 나가고 있는데 용기사 지원 와줬고요. 매지커 선수 방금 페이크 잘 탔죠. 갔다가 오른쪽 왼쪽 약간 약중강으로 탔습니다. 역시 폭풍력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 루빅은 죽어요. 그동안 루빅이 죽어 포탑 디나이한 죄가 좀 큽니다. 어 루나 이거 그냥 뛰어내기로 들어오고 아 궁을 오히려 아 순간적으로 루나 뭘 일식 키려고 했는데 일식을 키려는 순간 바로 도끼불 들어오면서 너가 끌려 스턴 속박 스턴 사망. 아니 GH 선수 홀리님비 타이밍이 진짜 정확했죠. 아주 날카로웠죠. 아 이거 막 들어와요. 아 이거 폭풍력 이제는 정수의 반지 있어도 죽죠. 마인드 컨트롤 선수의 궁극기 너무 잘 들어왔고 GH 선수와 마인드 컨트롤 선수의 궁극기로 루나 궁 쓰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이대로 푸시픽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니그마가 현재 메타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걸까요? 악몽의 그림자와 빛의 소호자 그 메타 픽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로 불안해 보였던 뱀픽이 마인드 컨트롤 선수의 모래저항으로 전부 다 지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어 탐색에 들어왔는데 멀리 빠져나가는 용기사 전멸하고 5초 남아있죠? 어... 전멸한 검이 곧 있으면 돌아오는데 전멸 탈 수 있어요. 찰 수 탔는데 왼쪽으로 탔어요. 왼쪽 오른쪽 밤시아가야 강력한 미락 선수의 슬라크 뛰어들기로 끊어주고 파샤 선수는 다시 한번 스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미드 쪽으로 포탑 타면서 마인드 컨트롤 선수랑 같이 맞춰주고 있고 이게 어디로 검 나왔을 때 슬라크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갱킹 무한 갱킹 가능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갱킹 슬라크인데 스턴 1초 일단 율로 먼저 띄워주고요. 빼앗은 거 지하습격! 지하습격 좋은데요? 하지만 폭풍력 날아오고 일단 미라크 선수 국가에 써주고 있는데 여기서 하필이면은 슬라크한테 역구구슬 들어가주면서 악몽으로 퍼그나 한번 살려주고요. 퍼그한테 악몽 세이브 제대로 들어가는 쿠오카이 선수 1킬도 허용하지 않겠다. 스턴 연계. 하지만 미라크 선수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루빅 사망합니다. 거기서 그거 쓰면 안되죠. 망고나무까지 없어지면서 나비 지지 선언합니다. 와 니그마 이것이 새로운 메타다. 용기사 루나 루빅 폭풍령 요술사 현재 메타에서 강력한 영웅들 상대로 레인저에서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라클 선수 그리고 퍼그나 위아 선수의 퍼그나가 정말로 마인드 컨트롤 선수의 이제 모래장 뒤를 잘 따라오면서 오브젝티브도 밀고 영웅도 밀고 하면서 자 괜찮은 그림 만들어줬습니다. GH 선수랑 마인드 컨트롤 선수가 세이프레인에서 잘 컸던 것에 스노볼링을 이렇게 굴릴 줄이야. 어 니그마도 확실히 폼을 되찾고 있는 그림인 것 같고 나비는 지금 좀 급하게 들어오긴 했어요. 세마더 슬레이어 선수 대신에 소베드 선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물론 그 새롭게 영입된 멤버랑 뭔가 맞추기에는 짧은 시간이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5월 바로 며칠 전에 교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세바드 슬레이어 선수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있어서 루빅이 약간 아쉬운 모습도 있었지만 팀과 좀 연계될 수 있는 그림이 좀 더 나와야겠죠. 여튼간 니그마 상당히 기분 좋은 1승 챙겨가는 가운데 잠시 쉬었다가 나비 쪽에서 과연 1대1을 복수전을 할 수 있을지 일단 두 번째 경기 오늘의 이제 ESL1 버밍엠 유럽 쪽 경기의 두 번째 매치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